이제 맹연습이구나, 맹연습.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연습한 만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받아놔! 아우! 노력한 거를 후회 없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독 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할 거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하는 회의를 하는데요. 참가 자격에 결격 사유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규칙 및 방법은 대한태영연맹 및 생활경기 규칙에 의하고요. 심판은 대한태영연맹 동의심판이 담당하고 이제 개별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윤시윤 플랫폼? 네. 은지원 산미 산미만 네. 네. 은혁 플랫폼 산미 플랫폼 산미 윤종신 플랫폼 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순서 뽑을 겁니다. Now is the diver. So Ryan is number 4. 부티가미 number 2. 2. Alex. Yes. 15. 예. 국내 선수로 들어갑니다. 김현중. 26번. 윤종신. 21번. 윤시윤. 27번. 은혁. 어떻게 우리 팀들 우리 팀원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건가 이 소식을? 일반인분들 너무 잘하시는데? 아 보세요 완전 깔끔하게 뚝뚝 떨어져요. 선수인 줄 알았어요. 다 은혁인데? 너무 넘어가는 거를 의식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회전을 줄이면 안 되는데 그냥 103C 아 뭔지 알 것 같아 감을 모르겠어 진짜 다 감은 아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까 처음에 펑 해갖고. 트라우마가 아까. 그건 실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더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 없어. 자꾸 머릿속에서 빼야지. 안 그랬던 사람처럼 해, 안 그랬던 사람처럼. 다리를. 그러니까 손잡을 때 같이 차는 거 힙스로 해야 되니까 손은 잡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을 때 다리까지 그냥 같이 놓는다 생각하면 다리는 특별한 동작이 아니거든 네. 할 수 있겠죠 한 바퀴만 테이크업 그래서 보니까는 안 넘어가고 다 일어났고 다리만 쳤으면 이번에 거의 뭐 돈만 안 내면 되겠는데 뭐 산미 스프링에서 한 바퀴 반 실패하면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거 왜냐면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실수해 버리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진짜. 은혁 103 게임. 예! 은혁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은혁. 왜 이렇게